추운 날씨로 몸과 마음이 허기진 계절. 이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밥과 반찬입니다.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살짝 저 집에 약간 뭐가 부족하다 싶으면 살짝 같이 밥 먹자, 같이 나누는 그런 것처럼 누구는 누구를 도와주고라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나눔이란 말을 쓰거든요. 나누는 거거든요. 나눔과 정이 넘치는 동네 공동체를 꿈꾸며 모인 이웃들. 십시일반 손길을 모아 사랑의 쌀독을 가득 채우고 반찬을 만들어 매주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합니다. 이웃 안에서 사랑과 정성을 나누고 배우고 하는 부분들이 더 큰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지원하는 사람들을 꽃들이라고 하고 그것을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희망직이라고 해서 꽃들에게 희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각자의 것을 조금씩 나누어 이웃을 살펴온 희망직이들. 그렇게 이어진 20년의 나눔은 이웃을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족을 의미하는 말 중 식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식구는 함께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IMF로 모두가 힘들었던 시절, 이웃의 식구 되기를 자처하며 쌀과 반찬 나눔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나눔은 지금까지 이어져 마을 구성원 모두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 시작 전인 중국집. 이른 아침부터 조리실이 분주합니다. 숙련된 칼질로 양파를 써는 주방장. 창원의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꽃들에게 희망을 해 20년 지기 반찬 봉사자 박상석 씨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100인분의 음식을 만들어 나누고 있습니다. 꽃들의 희망에는 주로 이제 짬뽕 국물, 뭐 겨울에는 짜장 뭐 이런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짜장 같은 거는 이제 뭐 집에 나누고 밥을 비비면 되고 뭐 국수를 삶아 먹어도 되고 얘들이 손쉽게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또 짬뽕 국물 같은 경우는 뭐 밥만 있으면 말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애들이 좀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짜장. 기름을 두른 팬에 각종 채소를 가득 넣어 빠르게 볶아냅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박상석 씨는 내 가족을 먹인다는 마음으로 반찬 나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먹는 음식이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습관적으로 늘 그렇죠. 이거 마지막 간을 볼 때 기도를 하죠. 이래 성부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만든 음식을 먹었은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평화로우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으로 만든 짜장이 완성되고 식기 전 반찬통에 옮겨 담아 차량 봉사자에게 전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갈게요. 잘 먹어. 어려운 이웃에 전달되는 반찬은 매주 네다섯 가지. 음식점이나 식자재 유통업체, 종교단체 등에서 준비해두면 차량 봉사자들이 창원 시내를 돌며 거둡니다. 오전 내 만든 반찬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김치찌개와 짜장, 돼지고기 주물럭, 친환경 샐러드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맛과 영양을 고려했습니다. 이거는 돼지고기 주물럭인데요. 그 명선유통이라고 하는 그 유통업체에서 돼지고기를 2주에 한 번씩 20kg씩 주시거든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그 자원봉사자 분께서 요리 조리하셔서 이렇게 딱 주면 집에 가서 볶아 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김치찌개거든요. 김치하고 돼지고기하고 넣어서 김치찌개를 만든 건데 이게 좋은 이웃 좋은 교회라고 아주 작은 교회인데 목사님 부부하고 신도분들께서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먹으면 짜장밥으로. 십시일반 모인 음식을 배분하는 설미정 씨. 이웃들을 연계하고 조율하며 화요일 반찬 나눔을 2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봉사자 대부분도 10년 넘게 손발을 맞춰왔습니다. 반찬 수거부터 배달까지 차량 봉사자들의 수고도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꽃드레스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가세요. 거동이 불편한 가정 10여 곳에는 직접 반찬을 배달합니다. 그냥 반찬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만들어놓으면 수거해서 제가 가서 배분을 해서 그냥 배달만 해주는 거예요. 뭐 우리야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해먹을 수 있지만 그분들은 해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거 갖다주는 것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하신 분들이 성의를 생각해서 그냥 맛있게 감사하게 그렇게만 드셔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이웃 30여 곳을 지원하는 화요일 반찬 나눔은 꽃들에게 희망을 해 주요 사업입니다. 지난 1999년 IMF 사태 이후 열린 아나바다 장터를 계기로 단체를 만든 설미정 씨는 2006년부터는 사랑의 쌀독을 운영하며 독거노인 120여 세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향하는 게 마을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꽃들에게 희망을 제1의 목표는 우리가 지원하는 가정의 아이들, 청소년들이 그 아이들 체력이 튼튼해지고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게 하자. 이게 1차적 목표고요. 두 번째는 그 활동을 같이 나누고 함께하면서 마을에 옛날에 했었던 품앗이하고 이웃사촌처럼 좀 따뜻하게 온기가 넘치는 마을을 만들어보자. 이런 걸로 갔던 거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마을 공동체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설미정 씨. 지난 10월부터는 뜻을 같이 하는 단체를 모아 청소년 밥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밥차는 한 2년 전부터 고민 기획을 해가지고 청소년 밥차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첫 시작이 10월 27일 날 시범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를 보낼 것인가가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형태니까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어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미정 씨가 청소년 밥차의 홍보를 위해 한 디자인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재능 기부 참여 업체입니다. 청소년들이 잘 안 와요. 이게 좀 남한테 쉽게 다가온다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확산을 시키고 좀 잘 해볼까 그 많은 아이디어를 내다가 이제 디자인도 이제 일단은 아이들이 편하게 느껴보자. 그래서 좀 귀여운 스타일의 디자인, 그다음에 색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청소년 밥차 봉사자들을 위한 앞치마도 완성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아 밥 먹자 이게 저희들 청소년 밥차의 정식 명칭이에요. 처음에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이게 뭘로 할까. 그 많은 논의 끝에 진짜 가장 직설적이고 가장 와닿는 거. 얘들아 밥 먹자. 그렇죠. 진짜 딱 그거였어요. 그리에 찾아가는 서비스 할 때 좀 낫겠다 생각이 들어요. 보면 이제 밥 주는 데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밥 주는 데 맞나 보다! 라고 하는 신뢰의 밥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자! 창원의 한 협동조합 식당. 청소년 밥차의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성장기 청소년들을 위해 건강 재료로만 준비되는 한 끼. 청소년 밥차의 운영은 이은경 씨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애들이 사실 저를 많이 두려워해요. 도망가요. 뭐지? 왜 밥을 왜 주지?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밥을 좀 먹어달라고 요새는 아직까지는 사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냥 이런 아이들한테 밥의 소중함을 얘기해주는 어른들이 없었다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고요. 아이들이 잘 먹어야 그럼 잘 자랄 거고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그 아이들 덕분에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밥차는 3개월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경찰서 지구대에서 청소년 밥차가 운영됩니다.
경찰관들도 앞치마를 입고 밥차 봉사에 동참합니다. 애들도 데리고 와서 먹어봤는데 상당히 맛이 있고 또 컵밥이나 또 간단하게 애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메뉴로 해서 이렇게 먹어봤는데 뭐 조미료도 안 들어간 것 같고 순수하게 자연 그 자연 재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밥을 만드는 것 같아서 정말 엄마가 해주는 밥 같은 그런 맛을 느꼈습니다. 봉사자들이 완성된 주먹밥을 들고 청소년을 찾아 거리로 나섭니다. 어른들이 아이들, 네. 청소년들 밥 먹이려고 운동하고 있거든요. 네. 금요일마다 여기 합성 지구대에 네. 청소년 밥차가 있어요. 맛있게 먹어요. 그런 거 먹고 싶으면 네. 컵라면도 있으니까 찾아와요. 네, 있습니다. 낯설어하던 청소년들도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합니다. 별정식 좀 차갑고 밥알이 좀 딱딱한데 이건 참 집에서 하는 것처럼 좋네요. 알게 됐으니까 친구들 거 찾아갈게요. 한 달 넘게 이어진 밥차 봉사에 어느새 눈에 익은 청소년들도 생겼습니다. 저 5주째 이러고 있는데 처음에는 정말 말 건네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어른인 내가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말 걸기 어려운데 청소년들은 어른한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좀 더 이제 아이들한테 친절하게 다가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른들이 친근함으로 다가서자 청소년들의 반응도 나아졌습니다. 바쁘신데 감사하죠. 이렇게 직접 만들어주시고 배고픈 청소년들한테 돈도 없는데 이렇게 봉사활동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에 봉사자들의 보람도 커집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또 존중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정말 올곧게 자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 이렇게 이런 운동을 하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적어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탁 위 밥과 반찬을 십시일반 나눠 어려운 이웃의 밥상을 가득 채우고 거리의 청소년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 꽃들에게 희망을의 활동은 90년대 후반 IMF 사태로 대변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큰 부자들은 없어도 마음이 큰 부자들은 많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것을 자꾸 나누다 보면 자꾸 더 화수분처럼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도 그리고 그 행복을 나누는 것도 아, 내 마음속에 하수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더더욱 좀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여유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며 20여 년을 이어온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나눔은 한겨울 강추위를 녹이고 있습니다.